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의 새로운 게이밍 브랜드 인존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니에서 이번에 새로운 게이밍 브랜드 인존을 만들었고 그 라인업으로 두 개의 모니터, 세 개의 헤드셋을 출시했습니다. 신제품 중에서도 헤드셋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무선 헤드셋 플래그십 모델 인존 H9, 노이즈 캔슬링이 빠진 미드레인지 모델 H7, 유선 모델인 H3 중에서 저는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플래그십 모델 인존 H9, 즉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무선 헤드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니 브랜드니 당연히 완벽한 플레이스테이션 5용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PC까지 지원하는 무선 헤드셋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미리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소니에서 게이밍 브랜드까지 새로 만들어서 출시한 만큼 당연히 기본적인 음질도 매우 훌륭하고 다른 헤드셋에 비해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 착용감 또한 장시간 착용해도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도 없었고, 소니 헤드셋 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까지 탑재가 되었는데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소니 WF-1000X 마크4만큼이나 노캔 성능이 좋아서 아마 편안한 착용감,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가진 PC 또는 플스5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는 분들은 현재 가장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의 디자인과 사운드 음질, 착용감, 방향감, 다른 일반 게이밍 헤드셋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환경을 생각해 패키지 소재는 플라스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 재료이며 구성품은 제품 본체, 충전 케이블, 2.4 GHz 무선 연결을 위한 리시버, 이렇게 끝입니다. 생각보다 심플하죠? 디자인부터 보면 소재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내구성 자체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았고 딱 플스5 플라스틱 커버와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에 화이트 컬러이다 보니 지문이나 얼룩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꽤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 컨셉 자체는 기존 플스5의 감성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랄까? 같이 두었을 때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커버를 레드 컬러로 변경을 한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 화이트 커버였다면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이어컵 헤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회전이 가능한 구조라 이런 식으로 거치가 가능하며 이어컵 헤드도 이렇게 살짝 각도가 움직입니다. 마이크는 위로 올리면 음소거, 아래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디스코드 인증을 받았고 딱 이 부분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저는 온오프 되는 방식입니다. 분리형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콘솔 게임기 사용 패턴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음성 대화가 필요할 경우 헤드셋 자체 마이크를 대부분 사용해야 돼서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 음질을 직접 들려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지금은 소니 무선 게이밍 헤드셋 인존 H9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소니 무선 게이밍 헤드셋 인존 H9 마이크 음질입니다. 헤드밴드 길이 조절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 딱딱 걸리면서 딱 이 정도 늘릴 수 있었고,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헤드셋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헤드셋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헤드셋 사이즈 자체만으로 보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편에 속하며, 이어컵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다른 헤드셋에 비해 크다 보니 귀를 완전히 덮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신 분들도 다른 헤드셋에 비해 훨씬 편하게 착용이 가능해 보였고, 제 머리 사이즈 기준에서는 양쪽 각각 2단계 정도만 늘린 상태인데도 충분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무게가 약 330g 정도인데 당연히 초경량 헤드셋에 비하면 엄청 가벼운 무게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음질 좋은 1티어 헤드셋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무게입니다. 헤드밴드 안쪽 쿠션도 중앙 쪽에만 있지만 쿠션감이 상당히 좋았고 꽤 두툼했고요. 제가 일부러 노캔 성능도 테스트할 겸 일하면서 장시간 착용을 계속 해봤는데도 2, 3시간까지는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3시간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귀 압박감은 있었지만 이건 뭐 헤드셋 자체를 오래 착용하면 대부분 생기는 현상이라 이 제품만의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3시간 이상 계속 착용을 해도 정수리 압박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정말 좋았고요. 물론 머리 사이즈,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놀랬던 부분은 바로 이어패드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헤드셋인 만큼 패브릭 소재가 아닌 당연히 차음성이 더 좋고 밀폐력이 뛰어난 가죽 소재 이어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조 가죽 소재가 아닌 최근 출시한 WH-1000X Mark5에도 사용된 소프트핏 레더 이어패드이며, 기존 인조 가죽 이어패드의 단점을 정말 많이 개선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카메라상에서 확인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촉감 자체는 마치 실리콘 소재와 비슷한 촉감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 가죽 소재보다 처음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가죽 소재보다 뜨거워지는 열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훨씬 덜 덥고 끈적거림이 적으면서 피부 표면의 느낌 자체도 훨씬 부드러웠고요. 저는 안경 착용자인데 안경 다리에 대한 압박감도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착용했던 헤드셋 중에서는 착용감만큼은 자신있게 역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가죽 소재의 단점까지 일부 보완한 소재라 장시간 착용감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참고로 인존 H7, 인존 H3는 나일론 소재의 이어패드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양쪽 이어컵 상단에 흰색 LED가 켜지게 되고 블루투스 모드에서는 블루 LED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솔직히 게이밍 헤드셋인데 LED가 없었으면 살짝 아쉬울 수 있었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딱 플스5에 콘솔 게임기처럼 적당히 들어가서 게이밍 감성까지 적당히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D는 인존 H9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버튼 조작부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블루투스 버튼, 채팅 믹스를 제어하는 두 개의 볼륨 버튼이 보였고 왼쪽에는 기본 사운드 볼륨 조절, 노이즈 캔슬링 버튼과 주변 소리 모드 버튼,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GHz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동시 연결을 지원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다면 전화가 왔을 때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고 통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소니 헤드셋 하면 빠질 수 없는 노이즈 캔슬링이고 성능 또한 정말 훌륭한 게로 유명한데 그 성능이 그대로 이 헤드셋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딱 경험하자마자 와 이게 게이밍 헤드셋에 적용이 되었네 하면서 엄청 놀랬고 제가 실제로 노캔 성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검증된 제품 소니 WF-1000F Mark4랑 비교를 해보니 가죽 이어패드가 주는 차음성, 밀폐력 때문인지 1000X Mark4만큼이나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소니 무선 헤드셋인 WH-1000X Mark4나 WH-1000X Mark5 제품은 없어서 완벽하게 헤드셋끼리 비교해보지 못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소니 기술력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답게 현재 나와있는 게이밍 헤드셋 중 노이즈 캔슬링 성능으로는 단연 1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컴퓨터 팬 소음, 에어컨 소음은 거의 다 차단하는 정도고 꽤 강한 소음인 청소기 소음까지도 꽤 제거해주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큰 이질감이 없었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플스5 게이밍 헤드셋인 만큼 플레이스테이션5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 템페스트 3D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360도 공간 음향 사운드는 PC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PC 소프트웨어인 인존 허브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HRTF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최적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스마트폰 앱인 360도 스페셜 사운드 퍼스널라이저를 통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귀를 촬영하고 업로드하게 되면 귀 모양을 보고 분석을 해 귀 모양에 최적화된 공간 음향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사운드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라 귀찮더라도 꼭 적용하시고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40mm 드라이버 측면에 베이스 덕트가 적용이 되었는데 스펙을 보면서 하나 놀랬던 부분은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사실 게이밍 핸드셋에서 40mm 드라이버면 큰 차별화 특징이 없는 편인데 주파수 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Hz에서 20k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40mm 드라이버가 적용된 게이밍 헤드셋 주파수 대역의 경우 대부분 20Hz에서 20kHz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가의 게이밍 헤드셋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제품은 5Hz까지 지원을 해 더 뛰어난 저역대와 더 좋은 표현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겠지만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더 좋은 스펙인 거죠. 또한 다른 게이밍 헤드셋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플스5 기본 GUI를 그대로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연결 상태, 볼륨, 배터리, 뮤트 상태로 조절했을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같은 소니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라 이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매번 얘기하지만 사운드는 개인 취향, 각자 기대하는 기대치와 개인 경험치에 따른 만족감이 다 다르다 보니 절대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얘기해보자면 소니 헤드셋인 만큼 기본적인 음질은 매우 좋습니다. 해상력, 표현력, 공간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미세한 차이지만 확실히 그 소리의 디테일이 좀 더 세밀하면서 정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헤드셋보다 좀 더 미세한 작은 소리까지도 들려주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기본 음색은 완전 플랫한 성향은 절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베이스 덕트도 있고 게이밍 헤드셋인 만큼 베이스는 꽤 강하게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물론 베이스는 충분히 속이 꽉 차면서 단단한 울림을 제공을 해줬고 무엇보다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공간감, 방향감이 매우 뛰어나서 소리의 방향감이 정말 리얼하게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집중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유독 테스트를 해봤는데 좌우 밸런스, 360도 공간 음향 사운드, 소리의 방향감은 타 헤드셋에 비해서 훨씬 좋았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 정도 사운드면 게이밍 헤드셋 중 1티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용 시간의 경우에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32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10분 충전만 해도 1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이 정도면 뭐 크게 배터리 압박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았고 USB 케이블을 사용해 유선 연결도 가능하니 급한 경우에는 유선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C에서 사용할 경우 인존 허브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노이즈 캔슬링 세부 설정, 주변 소리 듣기 레벨, 이퀄라이저 설정, 공간 음향 사운드, 볼륨 조절, 자동 전원 끄기 시간, LED 자동 끄기, 다이내믹 레인지 제어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니에서 게이밍 브랜드까지 따로 만들고 게이밍 라인업 제품을 이렇게 출시한 거 보면 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첫 게이밍 라인업 제품인데도 이 정도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었고 음질 또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 정말 뛰어난 공간 음향 사운드에
정말 편안한 착용감, 소니 무선 이어폰과 거의 비슷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가진 풀스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진짜 노캔 성능만큼은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너무 압도적이라 PC와 풀스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캔 성능이 빠진 모델과 유선 모델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인존 H9 모델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 노캔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더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원한다 그러면 인존 H7 노캔도 필요 없고 굳이 무선이 아니어도 되면서 가장 저렴한 모델을 원한다 그럼 인존 H3 모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